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해볼 게임은 신작인데요. 용사의 슬링슈터라는 게임인데 잠깐 튜토리얼을 좀 해봤습니다. 해봤는데 이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재밌게 하던 포트리스를 연상하게 합니다. 포트리스가 생각이 나요. 포트리스가. 그러니까 상대를 죽이거나 이 밑으로 떨어뜨리면 이기는 거거든요. 포트리스가 생각이 나요. 그렇죠. 이렇게 써야지. 여기 밑에를 이렇게 해서 빵빵빵빵 한 방에 둘 다 죽었죠. 한 방에 둘 다 죽었죠. 예전에 포트리스를 제가 엄청 잘했거든요. 옛날 추억이 이게 생각나게 하는 그런 게임이에요. 옛날 추억이. 모르겠어요. 포트리스를 모르는 사람은 이 게임을 재밌게 할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. 근데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포트리스의 추억이 있어서 되게 지금 새롭네요. 이거 끝에 끝대결인데 끝에서 끝? 뭐야? 나 떨어졌네. 괘씸한 놈.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고 그러는 거구나. 자, 이런 것도 있네. 아! 뭘 괜찮아, 씨, 아픈데, 씨. 쭉. 아, 일부러 조금 제가 밑에 싸갖고 떨어뜨리려고 그런 건데, 작전 실패입니다. 지는 거 아니야? 아! 내가 너한테 지진 않나? 아니 X 나 앞으로 아니 나 앞으로 가고 싶다고. 왜 뒤로 밖에 이쪽이 여기 눌러야 되는구나. 이건 필살기야 뭐야. 아니 이거 선을 따라서 해야 되나? 아씨 저기 잘 안 보이잖아. 아 이러면 안 되지. 저걸 볼 수 있게 해줘야지. 아씨 아파. 괜찮아요? 안 괜찮다고. 자꾸 니만 괜찮대. 나 맞았는데 자꾸 그렇게 자꾸 괜찮은 걸 강요해. 비행선 목표인데 고각에서 딱밤 오 필살기인가 봐. 딱밤 완전 골로 갔쥬. 빠빠이쥬. 이런 이 비열한 두더지나. 글쎄요, 우리도 단서들을 찾았잖아요. 지금 이 영상을 만약에 보시는 분들 중에 포트리스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 갑자기 궁금해지네. 포트리스 아는 사람이 있을까. 어허. 괜찮아요? 아, 뭐 자꾸 맞으면 괜찮아요. 뭘 괜찮아요? 나는 하나도 안 괜찮은데요. 자꾸 니만 괜찮아요. 아주 똥 싸고 있어요. 한 개도 안 괜찮은데. 여기 싸갖고 좀 떨어뜨려보자. 슝. 한 방에 골로 갔쥬? 이건 뭐야, 새로운 건데? 새로운 건데, 이거? 슝! 한 방에 골로 가네. 나 너무 잘하는 거 아닌가? 아니 이거 뭐 계속 이렇게만 하는 건가? 계속 이렇게만 하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. 뭘 자꾸 말하지 마. 다 스킵이야. 오우씨 아 이런 폭탄을 얘네 얘 근처에 폭탄이 있네. 폭탄을 맞추면 잠깐만 그럼 골반. 아니 저리 가봐. 뒤에서 완전 뒤에서 자리 잡을 거니까. 이게 또 화면이 이렇게 되면 잘 안, 이 땡길 때가 마땅치가 않구만. 땡길 때가. 이 정도. 아, 이거 높게 안 올라가? 아, 일단 잘 때렸죠? 아, 엄청 잘 때렸습니다, 일단. 뭐야, 이거. 고각을 때릴 수 있으면 여기서 뚫고 지나가서. 죽어라! 이 녀석 나에겐 안 되지. 아니, 이 손가락 좀 치워봐. 뭐 좀. 아 진짜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돼. 아 진짜 게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지. 어허 괜찮아요. 맨날 괜찮지. 일단 가까이 있는 애부터 밑에 빵꾸 뚫어서 죽여보자고. 빵꾸. 아 이거 한 번에 안 뚫리네. 아 이게 고각이 되잖아. 딱밤 세대 딱밤 뿜. 아하 오후. 아니 나 이거 목소리 안 나왔으면 좋겠어. 자 밑에 빵꾸 뚫어서 죽여볼게요. 빵꾸 똥빵꾸 빵꾸. 빵꾸가 안 뜨네. 괜찮아요.
제가 오, 얘 맷집 되게 세다. 오씨. 아, 괜찮아요. 잘 가시게. 마무리 한번. 필살기 나간다. 굿바이. 안녕. 오, 갑자기 안 죽는 줄 알았네. 이거는 나 앞으로 가야 돼. 여기 있다가 죽어. 뒤로 가야겠다. 여기 다리 끊어지면 죽거든. 이게 저기 있고. 아니 너무 신데. 이 정도. 정확하죠. 정확합니다. 아우 정확해요. 그냥 깔끔하게 평평평평. 어휴. 해탈한 데 맞아야 쭉. 정확하죠. 아 한 방에 컷. 이거 왕인 것 같은데. 왕인 것 같아, 왕. 네가 왕이냐? 오씨, 나 일단 자리부터 옮겨야 되네. 너무 강력한 몬스터군요. 강력한 몬스터와 대항하려면 전투 기교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. 네, 맞아요. 지금 그럼 시작하죠. 갑시다. 그러면 저거는 이따가 필살기... 이따가 필살기로 맞추고 이따가 필살기로 저거를 맞추고 그 다음에 또 뒤로 물러나게 하고 오케이 추가 사격 됐고요. 물러나게 해서 딱 하는 거예요. 이제 이거를 잘 해보세요. 필살기를 요거를 자리 오고 와서 그 필살기를 아! 이런 필살기야 이거 이미 쳤는데. 아 뭐야 저거. 아 왜 저기까지 위로 안 올라가? 아 진짜 완전 계산 실패인데. 아 완전 계산 실패. 내가 이러다 내가 죽는데. 내가 바닥을 때려. 컴퓨터라서 멈추면서 바닥 안 때려. 추가 냄새 나죠. 아! 이거라고, 이거.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, 다른 콘텐츠가. 계속 이런 거만 반복이면 재미없어요. 아, 이거 이렇게까지 하면 전부 다 지금 지루해지고 있거든, 지금. 사람하고 할 수 있게 해줘야지. 그래야 재밌지. 사람하고 할 수 있게 해줘. 계속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재밌겠어. 사람하고 할 수 있게 해줘야지. 아직은 이 게임에 지금 정확한 평가를 못 내리겠네. 포트리스를 닮아서 그 향수가 있어갖고 그 향수가 있어서 지금 재밌게는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벌써 조금 지루해지기 시작했어요, 여러분. 벌써.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없으면, 저는 이 게임을 삭제합니다. 그쵸? 이렇게 각이 안 나오면 이렇게 각을 잡으러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. 일단 내외로부터 빨리 해야지 정답 같아. 벌집을 쓰셔. 벌집. 오, 벌이 공격하네. 잘 가. 영의 도전이 사람하고 싸우는 건가 보지? 영의 도전이 사람하고 하는 거구나. 혹시 자리도 안 기고 저기서 싸운다고? 맞아서 죽어! 사람하고 싸우는 게 이런 거구나. 확인했어. 여러분, 이 포트리스는, 이 포트리스리의 게임은 이렇게 자꾸 그냥 AI하고 또는 몬스터들하고 해서는 재미를 느낄 수가 없어요. 이거는 뭐, 이 게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. 저는, 저의 선택은
이겁니다. 아, 좀 아쉽네요. 재밌을 것 같았는데. 여러분들, 다 해봐요.